아이 타월 안 깨면 어떡해! 늘 그랬듯이 전진. 아 씨 배고파. 아 너가 배고프다니까 나까지 배고파지잖아. 아 나 오늘 밥을 조금 먹었어. 카레 나와가지고. 나 카레 못 먹어. 어 동문 이하야. 여러분 제가 카레를 왜 못 먹는지 아세요? 제가 카레를 못 먹는 데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. 이 동산에 슬픈 전설이 있어. 뭔데? 내가 어렸을 때는 카레를 진짜 좋아했거든? 어. 왜 카레가 그러지? 한 팩에 650원인가 그랬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카레만 먹었어. 카레만 먹었다고? 어, 한 팩에 650원인데 짜장은 700원이었단 말이야. 좋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오뚜기 삼모 카레만 오지게 먹어서 질려가지고 이제 카레를 못 먹어. 그게 끝이야? 아니 나 뭐 난 또 뭐 알레르기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질려서 못 먹는다는 건 좀 아쉽기도 하고. 어렸을 땐 카레를 진짜 좋아했는데. 어머니 짜장면 좋다고 하셨어. 특유의 불난 사투리. 와 너무 좋아. 나는 수학여행 도전했습니다. 자 경고. 말하는 거 보면 뭔가 큰 타연이 있는 것 같았다고요? 이 정도가 어마무시하게 큰 타연이죠. 이게 뭐가고 그냥 애교야 애교. 뭔가 애교야. 난 또 뭔 뭐 해가지고 뭐 카레 뭐 해서 뭐 누가 카레를 먹었는데 거기에 똥을 뿌리는 음식이었다 뭐 이렇게 뭐 있어야지. 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사건이라니까. 별로 안 그랬어. 야 얼마나 슬프냐. 초등학생 때요 밥을 날 먹고 싶었는데 어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짜장을 먹고 싶었는데 짜장이 50원 비싸가지고 카레만 먹었다니까. 50원 때문에? 어 솔직히 50원 때문엔 그냥 아니, 짜장. 진짜로. 그 당시 물가가 뭐 그거가 50원이 뭐 라면 한봉이야? 아니지. 그럼 네, 뭐 50원 때 왜? 어마무시했다니까 내 어린 시절. 한 팩에 50원이잖아. 하루 세 끼면 150원이야. 한 팩에 뭐 카레 한 팩에 50원이야? 카레 한 팩에 50원 차이가 난다고. 아 그거를 뭐 계속 가격 이제 차이가 8%야 8%. 와우 그니까 그거네 뭐 카레 11번에 짜장 10번 이거네. 그렇지 물론 짜장도 먹긴 했지만 아? 카레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었다는 소리지. 누가 보면은 미트볼은 안 먹었냐고요? 미트볼을 어떻게 먹어요? 그거는 양도 적고 맛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가격도 비싸서. 난 미트볼은 솔직히 좀 싫어했어. 학교 다닐 때 미트볼 나도 안 먹었어. 무조건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1번이 삼모 카레랑 간장 계란밥이었어. 간장 계란밥은 그냥 만드는 거잖아. 응, 싸잖아. 계란 후라이. 근데 계란도 비싸가지고 계란 두 개 넣고 싶은 건 하나도 못 먹어. 그거? 나도 똑같아. 계란밥 제일 많이 먹었어. 내가 자부할 수 있어. 양이 적지. 미트볼은 그 카레가 650원인데 미트볼은 800원인가 900원인가 그랬어. 근데 간장 계란밥에 케찹이랑 고추장도 비벼 먹는 거는 강우들 어때? 케찹 들어가. 케찹에 고추장까지 참기름에. 버터를 어떻게 넣어? 버터면은 엄청나게 비싸. 포스트 할 때 버터 넣으면 진짜 부자예요 그거는.